자, 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습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종목 그리고 내년을 노리면서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종목들을 10가지 빠르게 릴레이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스탁 솔루션의 이슬이 전문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매주 목요일에 우리 또 두 분의 전문가께서 올 한 해도 많은 종목들을 쏟아내면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두 분, 매주 목요일에 우리 함께 해주시는 귀요미 전문가들과 올 한 해 마지막 종목 소개 10가지를 해드릴 텐데요. 좋은 종목 내년에 볼 수 있는 거 많이 가져오셨죠?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이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는지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올해 마지막 스피드 종목 10입니다. 자, 이슬이 전문가님 첫 번째로 테스를 가져오셨고요. KH바텍, SK D&D, 그린플러스, 코스맥스 이렇게 다섯 개를 가져오셨네요. 하창원 본부장은 한국카본, 이스트소프트, 이마트, CJ E&M, MC넥스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올해 마지막으로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10가지 스피드 종목 10입니다. 두 분이 엄선해서 내년까지 우리가 살펴볼 만한 좋은 종목을 골라오셨으니까요. 자, 여러분들 보시고 지금 보신 10가지 종목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질문을 주세요. 궁금한 점은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이라든지 아니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문자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그런 내용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슬이 전문가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가겠습니다. 네, 테스고요. 테스요. 테스 같은 경우에 이제 반도체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정말 주가 빼고는 저는 좀 다 좋은 종목이라고 판단이 네. 되고 있는데 이게 역으로 보자면은 이제 좋은 종목이 못 가고 있다라는 건 또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도 저는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지금 좀 수일 동안 이제 약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내년 전망을 본다면 충분히 좀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주요 고객사인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수주가 굉장히 좀 크게 늘어나게 되면서 최근 이제 테스의 순연금이 사상 처음으로 한 1,000억 원대를 돌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내년에는 이제 삼성전자의 신규 메모리 투자에 대한 어떤 지연 소식이 좀 들려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SK하이닉스의 투자가 굉장히 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M16 신규 투자 확대라든지 에칭가스 장비의 또 파운드리 사업 진출 수혜가 또 예상이 되는 부분인데요. 또 이에 따라서 내년에는 이제 SK하이닉스 향의 신규 장비 입고가 시작되는 1분기부터 본격적인 좀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파운드리 공정용이 이제 건식 식각 장비까지 이제 국산화를 하게 되면서 매출원을 굉장히 좀 다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파운드리 투자에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만큼 또 시스템 반도체용 신규 장비 개발과 네, 투자에 좀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 배당 수익까지 우리가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56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일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오늘 꼭 좀 매수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가격 빼고 주가 빼고는 모두 다 좋다.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 내년을 보자라는 의견으로 테스를 첫 번째 종목으로 주셨고요. 자, 하창원 본부장님은 첫 번째 종목 뭘까요? 한국카본입니다. 한국카본이요. 네, 이제 저는 내년 유망 업종으로 반도체랑 자동차 그리고 이제 조선을 좀 꼽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나 NFT는 뭐 계속적으로 봐야 되니까. 네. 그래서 좀 많이 눌렸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조금 선별을 해왔는데 한국카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이제 공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전거래일에도 이제 약 11% 전년 매출에 대비 11.7% 정도 규모의 또 공시가 나왔는데 LNG 본행제 시장 자체가 이제 동성화인텍과 양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환경적인 문제가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고 뭐 노후 선박이라든지 IMO 2020 이후부터 이런 이제 친환경적인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관련된 부분에서 본행제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좀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이제 주력 고객사가 이제 현대중공업, 현대 뭐 삼호중공업인데 관련된 부분에서도 추가적인 수주가 계속적으로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LNG에 대한 이런 수요도들이 나타나게 됐을 때 뭐 자연스럽게 우리나라가 좀 싹쓸이를 하는 움직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관련된 시장 성장에 따른 이제 기대감들은 계속적으로 좀 지켜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액화수소 관련된 뭐 본행제라든지 이런 이제 소재단에 대한 부분들이 뭐 항공이라든지 뭐 수소 뭐 다양한 부분에서 좀 활용도가 나타날 수가 있고 이에 따른 뭐 시장에 대한
성장감도 굉장히 좀 큽니다. 그리고 워낙 실적 자체가 이제 견조하게 상승을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금이라든지 이런 재무적으로도 굉장히 좀 탄탄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은 오늘 뭐 좀 많이 눌려있는 종목들, 내년에 기대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가져오셨다고 하니까 다음 종목들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슬희 전문가님의 두 번째 종목이요. 네, KH바텍이고요. KH바텍. 이 종목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사실 네, 풀더블폰 관련, 이제 힌지 관련주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사실 증권사 리포트에서도 지속적으로 좀 목표가를 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 역시도 네, 내년에 조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4분기는 조금 재고 조정에 대한 영향이 큰 편인데 이제 이번 4분기 역시도 이제 좀 감익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또 풀더블 힌지 매출 비중이 현재 70%가 넘어가고 있는 가운데서 이 갤럭시 풀더블폰의 이제 월별 출하 추이가 여전히 강세입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이어서 11월 달에도 이제 140만 대 정도가 출하가 됐고요. 네. 12월에 역시도 조금 줄어드는 시기지만 여전히 100만 대 이상의 어떤 그런 강한 추세를 좀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이 이제 풀더블폰 출시에 대한 또 기대감들이 있는데요. 사실 그 풀더블폰 첫 제품인 갤럭시 풀더1을 제외하고 2세대라든지 3세대라든지 그 신규 출시 6개월 전에는 항상 이제 주가가 조정을 받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내년 6, 7월쯤에 이제 풀더블폰 신규 제품이 나올 것으로 좀 감안을 해본다면은 지금 6개월 전인 올해 12월과 내년 1월쯤이 이제 매수 적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스마트폰 업황의 회복 시기가 보통 이제 12월쯤에 많이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 역시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집중 공략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힌지의 사용처가 현재 폴더블폰 말고도 태블릿이라든지 이 더블 폴딩 쪽으로도 굉장히 좀 많이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 힌지의 부가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부터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KH바텍 폴더블폰 관련 수혜주로 대표주죠. KH바텍 내년에 더 좋을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종목 소개해드리는 중에 중국 쪽 시장이 개장을 해서 요거 간단하게 체크를 하고 가겠습니다. 일단은 중국 상해종합지수 약보합권에서 출발했습니다. 뭐 큰 폭의 하락은 아니고 0.01% 하락하면서 출발했고 홍콩 항셍지수는 상승 출발했습니다. 0.19% 상승하면서 오늘 시장을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자, 일본 니케이 지수도 0.38% 조금 빠지고 있고요. 반면에 우리 시장은 코스피가 일단은 상승 전환했습니다. 지금 현재 강보합권으로 전환이 되면서 2,995포인트 선까지 올라왔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상승폭이 약간 줄어들고 있네요. 이렇게 키 맞추기를 해주고 있는 오늘의 시장 양상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은 하창원 본부장님의 두 번째 종목으로 갈까요? 네, 이스트소프트입니다. 네, 이스트소프트. 네, 이제 AI 클론 버추얼 휴먼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피팅 시스템으로 좀 상당 부분 이제 고객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종목이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안경 쪽인데 미국 쪽에서 보면 이제 와비 파커라고 굉장히 좀 유명한 이제 회사가 있는데 뭐 창업적으로도 굉장히 좀 대단한 이제 업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거랑 좀 이제 시스템 자체가 똑같은데 뭐 물론 우리나라가 이제 뭐 미국이나 이런 다른 환경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렌즈라든지 이런 수요도들에 대한 차이는 있지만 와비 파커 자체가 이제 시총이 6조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회사의 가치를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 이 종목 같은 게 2천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상당 부분 이제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AR 관련된 부분으로 이제 이런 피팅 시스템을 제공을 하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안경점과 또 제휴가 맺어져 있고 상품들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피팅을 하고 똑같이 와비 파커에 대한 시스템처럼 이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구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피팅부터 판매까지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에서는 뭐 국내 유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이용자 수가 굉장히 좀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뭐 자연스럽게 뭐 홍보라든지 이런 광고에 대한 기대감들도 좀 붙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자회사도 좀 흐름들이 좋습니다. 뭐 보안 사업이라든지 그다음 뭐 AI 기술 그리고 IP 게임을 활용한 이런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스트소프트를 두 번째 종목으로 하창원 본부장님이 소개해 주셨고 자, 다음은 이제 이슬희 전문가님의 세 번째 종목이죠. 네, SKD&D고요. SKD&D.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부동산 개발 사업과 또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관련해서 이제 좀 용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최근에 이제 SK 디스커버리의 이제 자회사로 좀 편입이 되면서 굉장히 좀 다양한 어떤 파트너십과 적극적인 좀 비즈니스에 대한 확장을 좀 할 수 있을 것으로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향후 이 SKD&D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롭테크 기업들과 이제 협력을 해서 그동안 이제
이제 생활 솔루션 비즈니스를 이제 자사의 원래 이제 주요 사업인 부동산 개발 사업과 이제 접목이 좀 가능해졌다라는 점,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간에 이제 신재생 사업의 어떤 SPCB 지분도 한 30% 미만 정도로 굉장히 좀 제한적인 사업을 좀 영위해왔었는데요. 이 부분 역시도 이제 사업 기회를 좀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좀 삼아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D&D는 이제 그룹 내에서 이제 부동산 계열에서 이제 굉장히 좀 핵심 계열사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룹 지배구조의 단순화에 따라서 굉장히 좀 수혜를 많이 받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또 매출 비중이 좀 미미하던 가구 분야에서 굉장히 좀 뭐 분할로 선택과 집중 전략을 좀 보여주게 되면서 좀 안 되는 건 버리고 잘 되는 건 좀 가져가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전략을 좀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조금 실적적으로 연결이 된다면은 현재 낮아져 있는 주가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좀 매력적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 영업이익은 작년 대비 좀 반토막이 날 것 같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지만 내년부터는 700억 대 이상의 우리가 영업이익을 좀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관점에서 네,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KD&D까지 함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하창원 본부장님의 세 번째 종목은 이마트네요. 네, 이마트입니다. 네. 사실 이제 연말 쇼핑 시즌도 있고 소비가 상당 부분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그에 네. 비해서는 좀 주가의 움직임이 좀 아쉽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온오프라인 통합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고 이제 매장 리뉴얼에 따른 기대감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스타벅스가 이제 자회사로 편입이 되면서 실적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들어 이후 한 번도 성장을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점포수라든지 이런 커피에 대한 수요도 뭐 압도적이기 때문에 이런 또 기대감들 계속적으로 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마트 24에 대한 실적들도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기대감들을 좀 붙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습닷컴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마트 시장에서도 이런 온라인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좀 강화가 되고 있고 관련된 이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포인트 같은 부분들도 제공하고 하면서 이런 이제 로열티 자체가 좀 높아지고 있고요. 자연스럽게 이런 좀 IP들이 쌓이게 되면은 이에 따라서 뭐 광고라든지 추가적인 사업에도 충분히 활용도가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또 기대감이 좀 확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존 점포 자체도 리뉴얼을 계속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리뉴얼을 진행할 때마다 이런 뭐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좀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점포 개선에 따른 기대감들 뭐 계속적으로 좀 가져가 보실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연말적인 부분들 그리고 연초에 대한 이런 움직임들 그리고 또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 이벤트를 좀 기대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마트까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연말에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스타벅스 코리아가 또 어느 정도의 실적에 뒷받침이 되어줄지도 기대되는 이마트 확인해봤고요. 자, 다음 종목 네 번째 이슬이 전문가님의 네 번째 종목입니다. 네, 그린플러스고요. 그린플러스요? 네, 이 종목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온실용 자재 설치 공사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리가 좀 투자 포인트는 좀 달리 볼 게 이제 종속회사에서 현재 딸기 재배는 이제 양식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을 조금 지켜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실적은 눈에 띄게 굉장히 좀 한 번에 불어난 그런 기업은 아니지만은 사실 2016년부터 지금까지 좀 꾸준히 4년 동안 좀 성장을 해온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내부적으로 탄탄한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기저 효과로 양식 사업 쪽이 조금 적자를 기록을 했지만은 4분기부터는 이 적자 폭이 좀 축소가 되고 있다라는 점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이제 수직 농장에서의 어떤 신사업 추진으로 이 스마트팜 시장 내에서의 경쟁력 강화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직 농장 구축이 아마 올해 말에 이제 착공이 들어가서 내년 7월쯤에 이제 완공이 될 것 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후에 이제 예상 연간 규모가 150억 원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적지가 않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기대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는 이제 스마트팜의 어떠한 설계와 시공 쪽으로 좀 주력을 해왔다면은 내년부터는 이제 수직 농장을 직접적으로 좀 운영함에 따라서 뭐 농장 생산이라든지 유통 분야로서의 사업 범위가 굉장히 좀 확대가 될 예정이고요. 또 이에 따라서 수직 개화를 통한 이 스마트팜 시장 내에서의 어떤 경쟁력 강화도 우리가 좀 기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현재 뭐 그런 이제 스마트팜 정책 관련해서 정치 관련 테마로도 좀 묶여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린 플러스까지 이야기를 함께 들어봤고요. 다음은 하창원 본부장님의 네 번째 종목입니다. 네, CJ E&M입니다. CJ E&M. 네, 최근에 콘텐츠 종목군들이 조금 쉬어가고 있는데 네네. 뭐 이제 연초에 또 오징어 게임 2 또 이를 기반으로 또 이제 이벤트가 좀 부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종합문화 콘텐츠 회사입니다. 뭐 투자도 굉장히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뭐 다양한 부분에서 굉장히 좀 실적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뭐 엔터라든지 미디어, 커머스, 뭐 음악 콘텐츠 전반적으로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뭐 단기적으로 이제 좀 주가에 반락이 좀 나왔기 때문에 자리적인 부분에서도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SM 관련된 인수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가 또 좀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적인 이런 이제 인수합병 그리고 MOU를 통해서 굉장히 좀 이제 역량을 좀 확대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바이아컴 SBS와 이제 협력 체계를 좀 구축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데버 콘텐츠를 인수를 하면서 이제 굉장히 좀 사업 영역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제작이라든지 뭐 아티스트에 대한 라인업이 굉장히 좀 큰 회사이기 때문에 글로벌적인 이런 역량이 좀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OTT에 대한 경쟁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앞으로 콘텐츠에 대한 수요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올해 특히나 이제 전 세계 열풍을 이뤄냈던 드라마들이 상당 부분 많기 때문에 네. 이런 콘텐츠에 대한 수요도들은 계속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티빙에 대한 성장이 좀 기대가 되고 있고 관련된 부분들이 성장을 하면서 뭐 자연스럽게 광고라든지 이런 기대감들이 확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좀 공략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CJ E&M까지 하창원 본부장님의 설명을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두 분이 한 종목씩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슬희 전문가님 마지막 종목이요. 네, 일단 코스맥스고요. 코스맥스. 이 종목 뭐 국내 대표적인 화장품 OEM 이제 기업입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 근데 사실 아모레퍼시픽도 그렇고 화장품들의 이런 주가가 굉장히 좀 안 좋은 편인데 조금 너무 과매도 현상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중국 소비가 뭐 둔화가 되고 있다 이런 소식도 많이 들려오고 있지만은 지금 이 코스맥스의 상해법인 매출을 보면 오히려 작년 대비해서 외형 성장이 지금 40% 이상 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도 좀 긍정적이고요. 또 이에 따라서 오히려 지금 캐파가 부족해서 당장 이제 내년 증설을 좀 해야 된다라는 정도라고 본다면은 너무 좀 과도한 하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들의 주요 원인은 바로 이제 30년 만에 바뀐 이제 중국 화장품에 대한 어떤 기본법 영향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최근에 이제 신제품 등록이 굉장히 좀 까다로워지면서 이런 ODM 기업 이제 의존도가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국 사업에 대한 실적 우려라든지 현재 코스맥스 이스트라는 이제 국내 상장이 이제 좀 불확실성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미국 사업은 지금 경기 회복과 함께 사실 OEM에 대한 물량 부분들도 좀 안정화가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크게 좀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코스맥스 이스트는 이제 더블 카운팅 이슈로 아무래도 우려감은 좀 불가피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더라도 최근 주가 하락은 좀 지나 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중국 사업 가치를 50% 할인 적용해도 현재 적정 주가는 최소 11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가 좀 적당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PR도 10배 미만인 굉장히 좀 저평가된 종목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코스맥스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화장품주들이 최근에 굉장히 좋지 않은데 내년에는 좀 반등할 수 있을지 코스맥스를 주셨습니다. 자, 하창원 본부장님의 마지막 종목은요? 네, MCNEX입니다. MCNEX요. 네, 앞서 이제 KH바텍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네네. 스마트폰 시장이 생각보다 좀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뭐 일단 이런 카메라 모듈 자체가 스마트폰 시장에 좀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관련된 이제 견조한 성장 흐름에 따른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새로운 또 스마트폰을 뭐 내년 이제 6월, 7월 정도면 또 출시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에서도 좀 수요도들이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MCNEX 같은 경우도 전장용 관련된 카메라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는 거에 수혜를 받고 있는데 뭐 매출 비중 자체가 약 20% 정도까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최근에 자율주행에 대한 이벤트들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데 관련된 부분이 진행이 되면서 기존의 차량에 뭐 두 대 정도 들어가던 카메라 수가 이제 8개에서 최대 10대까지도 좀 늘어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관련
관련된 이제 흐름들이 좀 확대가 된다라고 했을 때 자연스럽게 수요도들이 늘어나면서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제 전장용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폰보다 단가나 이런 이제 수익성이 훨씬 더 좀 크기 때문에 기대감 좀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 자체도 연평균 40% 이상 좀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를 좀 톡톡히 이뤄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제 뭐 친환경에 대한 차량에 대한 수요 그리고 노후 차량에 대한 이런 교체 기대감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고객 다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MCNEX까지 오늘도 10가지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께서 2022년 내년에 좋게 생각하고 있는 종목 10가지를 확인해봤는데요. 그러면 탑픽 종목을 하나씩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슬이 전문가님. 네, 사실 지금 시장에서 PER 10배 미만 종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좀 과매도 현상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틈을 타서 우리가 좀 저가 매수의 기회로 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은 이제 코스맥스 내 탑픽으로 좀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코스맥스를 이슬이 전문가님은 뽑아주셨고요. 저평가돼 있다. 자, 차원 본부장님은? 네, 저는 MCNEX입니다. 뭐 카메라 모듈 쪽에 대한 성장 기대감, 뭐 전장에 대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 좀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카메라 모듈에 대한 관심은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다, 더 커질 것이다 라고 예상하시면서 MCNEX 주셨습니다. 자, MCNEX와 코스맥스 오늘 시장에서 시청자분들은 잘 살펴보시고요. 내년에도 한번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종목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도 두 분 고생 많으셨고 올 한 해도 좋은 종목 많이 소개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좋은 종목 많이 가지고 오실 거죠?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